한국의 성형수술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인권 범죄의 실상을 전 인류와 함께 공유하고 있는 한국의 성형외과 의사 닥터 벤데타입니다. 지난번 제가 나갔던 국감에 나갔던 내용 여러분들 잘 보셨나요? 그것을 제가 이번에 국감에 나갔던 이유는 지난 5년간 제가 2014년 이후가 되겠죠. 제가 쭉 해왔던 일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잘 이해시켜 줄 수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유령수술 공장 살인, 유령수술 살인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겠죠. 유령수술 살인에 대해서 처음으로 저와 대한성형외과 의사회라는 전문의 단체가 화두를, 한국 사회의 화두를 던진 것이 2014년 4월 10일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수많은 보도자료, 그리고 기자들의 취재, 그리고 뉴스를 통해서 유령수술, 그리고 수술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반인권 범죄의 실상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처벌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국민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혹시 증거가 부족해서 처벌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혹은 그 실상이 어떻게 그게 어떻게 사법 처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처벌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두 가지 점을 명백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초반부터 수많은 젊은이들, 여고생, 여대생, 뭐 취업준비생들이 되겠죠. 그분들이 성형수술대에서 엄청나게 죽었습니다. 한 500여 명 가까이 사망한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고 그 중에 최소 반 이상은 반인권 범죄를 당하다가 마취된 상태에서 죽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일단 단 한 명도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그리고 두 번째는 명백한 증거들이 다 수집된 상태에서 사법 처리 과정을 거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 공무원들이 다 풀어주었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 오늘부터 설명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2014년 4월 10일 이후로 제가 출연해서 유령수술 살인의 문제점을 처음으로 화두로 던진 방송에서 제가 했던 말들을 한번 요약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일 대한성형외과 의사회의 대국민 사과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니 위법 사실이 적발될 경우 우리가 다 부끄러워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제가 인터넷에 보면 무슨 수습한 말하고 관절은 관절 포인트 이거 아닙니다. 예. 이거. 네. 고발 조치까지 부사한다 이렇게 당연히 했습니다. 해야죠. 그럼 이게 어떤 게 됩니까? 이게 저 굉장히 많은 법을 어겼습니다. 진료라는 전제 하에서 예. 의사가 하는 상해잖아요. 예예. 그 수술 행위에 대해서는 상해죄를 그거 뭡니까? 그 위법성을 조각시켜 주지 않습니까? 예예. 근데 이분은 한 번도 진료를 안 했다는 거예요. 예. 안 하고 환자가 수술대에 누워 있는데 예. 수면 마취가 돼서 깊이 잠든 사람을 처음 대면하고 아, 예. 이거는 진료 행위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아, 절단기 갖다 대는 생각을 어떻게 해요? 이 환자분이 제한테 수술을 맡긴 게 아니면은요, 이건 흉기예요, 그냥. 그동안 수술실 안의 일이 드러나기 쉽지 않았는데 한 명의 아주 양심을 잃지 않는 의사 후배가.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저희들한테 다 제보를 했죠. 그렇다면 병원은 왜 유령 의사를 고용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환자들은 성형외과 전문의한테 받고 싶어 하는데 숙련된 성형외과 전문의를 특히나 고용을 하려고 하면은 그 비용이 엄청납니다. 수술을 이제 막 배우려고 하는 치과 의사들 딱 고용을 해놓으면은 고용을 하기가 쉽겠죠, 그렇지? 전문가들은 유령 의사에 의한 수술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다 하나로서 통합되어 있는 구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죠. 이게 제 손에 있으면은 의료기구가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게 아니에요. 제 손에 있어도 이 환자분이 제한테 수술을 맡긴 게 아니면은요, 이건 흉기예요, 그냥. 그렇다면 유령 수술의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걸까요? 치과의사가 들어와서 수술한 거는 의료법에 위반이 안 됩니다. 치과의사가 들어온 게 위반이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근데 그 치과의사를 환자가 선택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죠. 의문스러운 점은 눈, 코, 부위에 국소마취를 해야 하는 환자에게 전신마취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제일 간단한 미용성형 수술인데 그거를 전신마취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 당연히 아니죠. 눈 수술 같은 경우도 수술하는 그 결과를 예측을 하면서 아, 이 환자분의 그 미용적인 결과를 갖다 예측을 하면서 수술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을 뜨세요 가면서 서로 코퍼레이션이라고 하죠. 서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수술이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흐름은 국소마취로 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코 수술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전신마취가 필요 없는 여고생은 왜 전신마취가 되어 있었을까? 그 전신마취는 기도가 다 확보된 상태고 다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국소마취로 해야 되는 수술을 뭔가를 나쁜 짓 하는 걸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재우게 된다고 하면은 그런 안전장치 없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생각을 했을 때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전문의 자격 단지 20년 되신 분들이에요. 자기가 진찰 안 한 환자를 수술대에 눕혀놓고 감히 그 얼굴에 정말 흉악한 흉기를 대서 그런 수술을 할 수 있을까? 절대로 못한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수술 전에 이분을 진찰을 안 했는데 이분이 과연 입이 몇 밀리 벌어질지도 모르고 근육이 어디까지 당겨질지도 모르고 1mm만 틀어져도 그분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문가라고 해서 사람을 보고 다 아는 게 아니죠. 이게 지금 저희들이 여기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더 퍼지는 건 일단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빨리 사법부에서 이 조직적으로 벌어진 유령 수술에 대해서 빨리 판단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대책이 없죠, 사실은. 유령 수술 자체가 권리 의무 관계나 이런 게 완전히 다 오리무중 상태에서 된 상태고 유령 수술이라는 그런 걸 저지른 병원이 그 환자한테 뭐하러 잘해주겠어요. 나중에 그 어차피 돈은 다 낸 환자인데. 아까 그러니까 대책이 없는 거죠. 아니다. 유령 수술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상담실장이라는 그 정체불명의 사람들한테는 절대로 섣불리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고도로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사기를 치게끔. 그 의사하고만 반드시 얘기를 하셔야 되고 손을 대고 각종 도구를 갖다 댈 그 의사 선생님하고 계속 상호 교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 예방하고 싶으면은 수술 전에 집도 의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좀 적어달라고 하셔야 돼요. 의지만 있으면은 깨끗이 사라집니다. 완전히 없어질 수 있어요. 딱 넣고 종신형 한 명 살려버리면은요, 나머지는 절대로 안 합니다. 뭐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나타나는 유령 수술 문제 등을 파헤쳐온 김선웅 원장에게 CCTV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일반적인 안면 윤곽 수술에서 나올 수 있는 출혈인가요? 저 정도 출혈을 저는 한 평생 잘 보지를 못했어요. 안면 윤곽 수술하면서 300, 400cc 이상만 쏟아도요, 굉장히 비상 상황으로 우리는 인지를 해요. 정상적인 의사들은. 수술실 바닥의 피를 대걸레로 닦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거 환자를. 오, 정말 너무나 지금 충격적인 거 어디 공포 호러 영화 같은 데서 사람 자르다가 피해서 밀대로 지금 밀고층으로 앉아 있네요. 근데 이렇게 밀대로 미는 행위가 지금 몇 번 보이는데 네. 이렇게 될 경우 출혈 연계에서는 엄청난 거로 봐야죠. 저게 왜 그러냐면 이게 수술 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체가 어지간한 출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솜처럼 쫙 빨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걸 다 빨아들이고 빨아들일 양을 넘어서 버리니까 지금 쏟아지는 거거든요. 조금만 저 양만으로도 측정이 가능하겠네. 대충 뭐 한 1500cc 뭐 이렇게 이거 뭐 몇 번 밀고 한 번 밀 때마다 한 3-400cc는 뭐 그냥 밀었다 보면 됩니다. 바닥에도 수술포를 깔아 출혈량을 계산해야 한다는데요. 밑에 거는 출혈량 계산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코까지 치면은 3500cc가 아니고 더 넘을 수도 있죠. 간호조무사의 대걸레질은 무려 13차례나 이어졌습니다. 환자 혈관에 선을 연결하려고 시도해봤지만 4분 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저 라인 잡는 거 실패했네. 라인 못 잡아요. 저 상황에서는 라인 잡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모든 말초로 가는 혈관들이 다 완전히 수축이 돼가지고 바늘 들어갈 공간이 안 나와요. 지혈을 집도의가 담당해야 할 중요한 의료 행위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유령 의사가 되느냐면 지금 수술이 사실은 100% 마무리가 안 된 상황에서 저 사람한테 인계를 해버리고 간 거예요. 저 지금 완전히 전쟁터처럼 되어 있는 수술 시야를 이 사람이 정리를 하겠다고 지금 들어온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공장 수술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분업으로 해도 되는 부분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 수술의 첫 단계, 조금 시작하기 전 단계 이런 거 수술 준비. 그런데 이게 완전히 조직적으로 공장식으로 가버리면 이 상황에서 이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얘 죽은 거예요, 이미. 이 상황에서 이미 죽음을 충분히 한 7, 80% 예견해야 돼요. 제가 처음 유령 수술 공장 범죄, 수술실 범죄를 처음 발견한 이후로 제가 여러 방송 매체에 나가서 출연해서 얘기했던 방송 내용 잘 보셨습니까? 제일 처음 나갔던 건 2014년 4월 10일과 4월 16일에 PD수첩하고 JTBC에 제가 출연하여서 대단히 황당한 범죄? 환자를 마취시켜 놓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서 환자 몸에 칼을 대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그 기자분들이나 PD 심지어는 앵커분이 그 상황을 정상적인 수술 과정하고 혼돈한다는 것, 그 범죄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한다는 것에서 제가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했을까? 의사 면허증이라는 것이 수술실 내에서 벌어지는 살인에 대해서도 면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수술실이라고 하는 공간은 살인죄로부터 면책되는 치외 법권구역이다 라고 그분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5년도에 리얼스토리 눈에 나갔을 때는 명백하게 그 점을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이 수술 도구들이 의사 손에 있다고 해서 살인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니고 동의받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야만이 이 도구가 정상적인 수술 도구가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SBS 스페셜에 2016년도에 나갔을 때는 제가 이 상황, 그러니까 이 범죄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거는 대단히 야만적인 상황의 수술실이 지속되면서 사망사고, 내사사고로 인한 그 시체들이 계속 쌓여갈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 라고 제가 주장을 하는 그렇게 되죠. 그런데 암울하게도 전혀 처벌되지 않았고 그 뒤로도 계속해서 한국의 수술실은 살인 치해 법권 구역처럼 남아 있고 의사 면허증이 살인죄로부터 면책되는 특권을 가진 면허증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죠. 여러분, 의사가 한번 이렇게 범죄 수술로 맛을 들여서 빠져버린 사람은 다시는 제자리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살인에 한번 빠져버린 사람은 이게 엄청난 돈을 벌게 해주는 살인이기 때문에 결코 돌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수술실은 그 범죄 수술 의료인들하고 선량한 의료인들이 완전히 섞여버렸어요. 이 상황을 조속히 종식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